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연구용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라고 하면 제일 베스트셀러가 아무래도 요 F450 기체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또 조립하기도 쉽고 세팅하기도 쉽다는 그런 장점이 좋은 이유가 되겠죠. 특히 여러 가지 페이로드를 손쉽게 장착을 할수 있다는 점도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내에서 운용하기에는 크기가 조금 크고 또 프로펠러가 이렇게 바깥쪽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용을 할수 있으면서 요 F450만큼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픽소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드론을 배우거나 산업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소형 범퍼 드론을 발굴해냈습니다. 이 기체는 BP5 5인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범퍼 드론입니다. 5인치 범퍼 드론이라서 이름을 BP5라고 지었습니다. 프로펠러가 프레임 안쪽에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물체나 사람에게 이렇게 부딪힐 염려가 없어서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교육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하기에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F450이 이만한데 BP5가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F450은 이 프레임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모터가 회전할 때 플라스틱 암대에서 오는 자잘한 잔 진동이 있다는 단점이 조금 있었는데요. BP5 같은 경우는 100% 카본 프레임으로 돼 있어서 아주 견고하고 또 충격에도 강하면서도 무게도 가볍고 진동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체의 내부에는 아두파일럿을 지원하는 초소형 픽스워크 비행 컨트롤러가 들어있고 또 GPS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픽스워크 비행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미션 플래너를 통한 완전 자동 제어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소개를 했던 작은 드론 중에서 R270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갔던 비행 컨트롤러는 마텍의 H743 미니 비행 컨트롤러였었는데 이 너무 작은 기판인데도 납땜을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조립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에 들어가 있는 비행 컨트롤러는 간단하게 잭만 쏙쏙 꽂으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납땜 같은 경우는 모터와 변속기만 납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작은 크기에 비해서 조립이 상당히 간단한 편입니다. 물론 납땜을 전혀 못하신다면 이 제품을 조립을 하시기 전에 납땜 연습은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요 BP5 기체를 조립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려드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 기체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조립을 할 때 외관상으로도 깔끔하게, 그리고 전선 등이 마찰로 인해서 끊어지거나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축 튜브와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마감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외관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터선들 외에는 납땜을 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조립은 이제 전부 다 완료가 됐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